안녕하세요. 달걀땅입니다.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져서 빗소리에 제 말이 지금 영상 안에 들어갈지 의심하면서도 이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갑자기 어제도 후둡지근해졌고 오전도 실내에서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아주 더웠었는데 이 비를 예고하는 무더위이지 않았나 싶어요. 대신 하우스 안은 선선해져서 다육이와 눈 맞춤하기에도 좋고 하엽 떼주기도 좋고 살펴보기도 좋고 또 힐링하기도 참으로 좋은 온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26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육이들은 확연히 1년 이내 가장 가까이 분갈이 해줬던 다육이들이 가장 생기가 있고요. 요 다육이는 알바뷰티인데요. 알바뷰티랑 핑크 다나를 같은 집에 심어줬어요. 핑크 다나가 정수리가 뻥 뚫렸길래 알바뷰티의 한 얼굴을 같이 심어서 더부살이 시켰는데요.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문스톤의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네요. 미인유의 꽃들이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려 땅을 보고 있는 바람에 앉아서 이 꽃을 감상해야 되고요. 문스톤 꽃이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벨타나 분갈이 해줘가지고 이제 새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요렇게 그라데이션 되고 있는 이 색감이 참으로 곱죠. 예쁨을 보고 있으니 오늘 일요일이 더 가득 차는 벅참이 생기고 있습니다. 멀로가 분지하는 시간이고요. 멀로가 이렇게 분지하는 것도 요다육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엽들을 많이 달고 있어서 꼬질꼬질도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생기 뿜뿜하는 수련과 아이시그린 그리고 아르제 얼굴 내 얼굴 자리로 들어와서 곳곳에 자구들을 내어 줘 가지고 세어 봤더니 한 열 얼굴이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르제 처음엔 아르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다육이 성공적으로 키워내면서 아르제랑 좀 친해졌습니다. 이쪽은 올해 드린 핑클루비, 올해 만난 홍옥, 또 올해 만난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가 요렇게 요런 색감일 때도 예쁘고 아주 빨강해도 이쁘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레드베리, 그린과 빨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레드베리 보고 있습니다. 요쪽은 파스텔인데요. 파스텔은 처음에 군생으로 들여서 분갈이 해주면서 싹 분리가 되길래 또다시 도전해본다고 또 군생 파스텔을 만나서 올봄에 올해 3-4월인가 심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구까지 내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분갈이 해줬던 카시오 적금, 요 카시오 적금은 분갈이 안 해줬더니 확실히 그냥 좀 딱딱하고 다부져지고 있고 요 아이는 생기를 내면서 사이즈를 크기를 조금 키워줄 듯 합니다. 합식으로 심어서 보고 있는 요 홍치아 철화에다가 요 키를 쭉 내고 있는 춘맹이고요. 요 밑에는 목대에 이상이 와서 잘라주었던 모모카금이 자리했고요. 또 이쪽은 플로리티티랑 황금세듬이 아유 너무 예쁜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쪽은 핑크 플로르인가 이름이 안 불러줬더니 아리까리합니다. 뿌리는 내린 것 같네요. 얼굴도 새 얼굴 자리인 줄 알았더니 핑크 플로라 측면부터 해가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 화분이 큰 화분이었고 이 안에 들어간 흙 때문에 핑크 플로러가 뿌리 기세만 좋다면 사이즈를 확 키워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은분 대형 화분에 이렇게 함께 모둠으로 심어서 보고 있답니다. 파랑새가 요즘 이 5월 끝 6월이 다가오는 요즘 너무너무 색깔을 이쁘게 보여주고 있죠. 비가 또 한 차례
대차게 하우스 지붕을 때립니다. 더위가 식혀지고 이 시간 거리대 다육이나 노숙 다육이들은 길을 흠뻑 맞는 시간이 되겠네요. 여기도 벨타나고요. 옐로우 멜로우가 세포트 합식으로 한 집살이 하고 있고요. 여기 화이트 엔젤 한참 성장하고 자구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 얼큰이 멀로들, 얼큰이 멀로가 3개 있고요. 요 멀로는 빨갛게 보다가 다시 뿌리 자르고 입장을 좀 새롭게 내면서 얼굴 좀 키우라고 분갈이 해줘서 지금 뿌리 딱 내린 듯한 사인을 주고 있죠. 멀로가 많습니다. 오늘 요 멀로는 저 이제 줄넘기 좀 하고 키가 좀 크고 성장을 해야겠어요 하는 기세로 보여주는 그 싱그러움이 딱 들어오길래 반갑더라고요. 두 얼굴의 멀로, 멀로들이 또 삼두의 멀로, 또 이 멀로는 요아이랑 같은 크기였는데 1년 먼저 분갈이 해줘가지고 좀 얼굴 좀 키우자 했더니 많이 컸습니다. 대견하죠? 요 멀로 이렇게 크게 키우는 재미도 또 재미라서 색깔 변화도 보지만 또 그 뿌리 잘라줘가지고 새로 얼굴 키워서 회춘하는 멀로를 보고 있습니다. 삼두 멀로가 또 여기도 있고요. 후레뉴 지난주에 분갈이 해줬거든요. 뿌리 내렸는지 하엽을 많이 내고 있길래 잎을 떼주었답니다. 이렇게 창다육들은 이 방근을 밑에 두었던 다육이 밖에 꺼냈다가 화상 입기도 했고요. 또 물이 고파 보여서 지난주에 물 담뿍 먹여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새롭게 들이진 않았지만 약 만 3년 가까이 키우고 있는 창들인데요. 들일 때는 거짓말 안 하고 한 5cm에서 7cm 정도의 크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창다육들이 3년 키워서 한 12에서 14, 애초에 올 때부터 몸집이 있었던 아이들은 좀 더 크기도 했죠. 이 아이가 제일 큽니다. 블랙 사바스 이쁘죠? 아, 훌륭합니다. 블랙 사바스, 실생 블랙 사바스라 색깔이 그냥 일반 창다육 얼굴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지나가면 또 가이아가 몸집을 크게, 애초에 좀 크게 왔던 가이아인데요. 가이아도 색깔과 손톱 포스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가이아를 지나서 요다육이는 파즈마인데요. 햇볕 좀 보라고 상단에 올려주고 있죠. 파즈마고요. 유준영표 파즈마라 그래서 선물 받을 때는 너무나 벅차고 좋았던 파즈마였는데 한동안 무심했고요. 분갈이 새로 해줘가지고 이쁘게, 그리고 몸집을 많이 키웠습니다. 창다육들은 가끔 갑자기 이뻐 보일 때가 있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기도 하네요. 흑사금 아직 색깔 피멍 깨멍 예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삽목판에 함께 심어준 아이들도 이거 손질하다가 하엽 떼주다가 요다육이 콕 빠져버렸어요. 다시 잘 꽂아줘야겠고 물도 좀 줘야겠습니다. 이 비를 맞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5월 마지막 날 키핑장 다육이 눈맞춤도 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못 보는 시간 동안 잘 있으라고 또 무언의 압력도 가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키핑장에서,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또 다른 다육 이야기로 또 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